앉잖아요, 브라이트. 어디 가서, 어디 가서. 네, 이제 신부님께서 나오셨나요? 아주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서로 마주 보시고 맞절 순서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랑 신부님은 생일이 똑같습니다. 정말 천생연분이 그렇죠? 따로 없죠. 또 지금까지 했던 인사는 연인으로서의 인사였다면 지금 하는 인사는 또 부부로서의 첫 인사가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맞절할 때 더 많이 숙이고 더 오래 숙인다고 하던데요. 과연 어느 분이 더 많이 사랑하는지 여러분들 꼭 한번 지켜봐 주시면서 부부로서의 첫 예를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맞절. 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그렇죠. 신랑님 번호를 가르쳐줘. 신랑님 번호를 가르쳐줘. 그게 끝인가요? 네, 신랑님. 네, 끝인가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끝인가요? 네. 그렇죠. 계속 내려. 끝장까지. 야, 박수 한번 휴게만 해드려야 됩니다. 네. 네. 어디. 끝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야. 박수 한번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신랑님이 신부님을 너무 사랑해서 땅에 붙어버렸습니다. 땅에 붙는 신랑은 또 처음이에요. 감사합니다. 이제 하객석을 바라보시고 사랑의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결혼식은 주례가 없는 결혼식으로 더욱 특별하게 진행이 됩니다. 일반적인 예식과 다르게 두 분의 목소리로 직접 사랑의 서약을 낭독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두 분의 이제 알콩달콩한 사랑의 서약을 몇 날 며칠 보시면서 준비했다고 합니다. 준비되시면 바로 시작해주세요. 먼저 황금 같은 주말 저희에게 발걸음 해주신 여기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 설레는 4월 대학교 첫 개강날 나와 생일이 똑같은 운명 같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2014년 설레는 4월 대학교 첫 개강날 나와 생일이 똑같다며 작업 거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항상 파이팅 넘치고 다정하며 진실되게 다가오는 그의 모습이 점점 좋아졌고 8년째 그냥 툭툭하는 장난에도 잇몸만개에 웃어주는 그녀의 사랑스러운 웃음을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양가 부모님과 소중한 분들을 모신 이 자리에서 나 진보경은 나 김대영은 당신에게 약속합니다. 하나, 가정의 화목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회사일이 겹치더라도 하루에 한 번은 꼭 부경이 잇몸이 만개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남편을 위해 제 요리도 건강을 챙겨주겠습니다. 남편은 저의 요리 실력을 믿지만 저는 배달의 민족을 믿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요리 실력을 선보일 수 있게 야근을 조금만 줄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둘, 회식을 하더라도 아내가 걱정하지 않게 일찍 집에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귀가 시간은
아내와 함께 지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비뽑기를 준비했습니다. 귀가 시간을 지금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비뽑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몇 시가 귀가 시간이 될까요? 네. 새벽 1시로 아내의 동네의 새벽 1시로 귀가 시간이 되겠습니다. 모두들 감사합니다. 네. 셋. 가끔 의견 차이로